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 이런 소리 내면은 그 대화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다른 주제로 바꾸셔야 돼. 이게 불편한 거야. 좋네요. 야 이제 이런 웃음 소리가 나온다. 어디란 얘기야. 인싸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풋살, 농구, 게임, 술순으로 같이 하자는데 내가 다 아는다니까 엄청 난감해하더라. 그럼 쉴 때 뭐하냐고 묻길래 인방 유튜브 보면서 똥글 쓴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쉬죠 뭐. 이런 롤이나 피파 정도로 할 걸 그랬나 싶던데 게임 재능이 없는 거 안 이유로 땡기지가 않네. 대화가 안 되는 건 어린 쪽에서 우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싸놈이지. 인싸가 대화가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님? 이게 맞지. 그렇지, 이게 인싸의 의무다. 인싸가 잘못했네. 아싸와 인싸의 화법 차이. 오늘 남친 우리 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난 정 떨어지는데, 남친 온다고 엄마가 고기랑 생선 굽고 이것저것 했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생선살을 발라줬거든. 뭐 남친이 왔을 때도 발라줬는데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준 생선살 받아먹냐고 뭐라 그래. 분위기 쌓아줬다고? 엄마인 데서 그런 거야?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나한테 정 떨어진다고 오늘 우리 집 괜히 왔대. 장모님 저도요 했어야지. 이게 인싸지! 이렇게 분위기 곱창 내면 안 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준 생선살 받아먹냐? 창문이 차드야! 이게 인싸지! 분위기 딱 쌓아야지 이쯤에! 차드야! 아이, 뭐 분위기 띄울지 모르시네. 이런 분위기 3만매 살아라. 아, 당연하지. 바로 결혼 합격 내 딸을 가져가게! 인싸, 아싸, 대화 차이. 인싸는 대화 때 흐름 포착하지 마. 아싸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만약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인싸는 응, 그래서 이번 롱패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아싸는 그거야, 겨울이니까. 바로 대화가 끝나버린다.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아싸는 이야기 있는 인싸 감성. 불수석까지 먹지 않은 생각을 종종 하는데 역시나 아싸는 인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인싸들은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즐거운 활동이다. 난 어디 가서 아싸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소리하고 족같은데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 줄 서는 게 좋아 안 서는 게 좋아 하면 안 서는 게 더 좋지. 근데 놀이공원에서 친구랑 줄 서서 떠드는 거? 나쁘지 않아. 그것도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야. 그런 얘기 같은데? 아 그리고 내가 또 어디서 하나 봤는데 인싸와 아싸의 차이점. 인싸들은 대화 자체가 즐거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화 자체의 의미가 있어. 대화가 목적이야. 대화의 내용은 수단이야. 근데 아싸들은 대화의 내용이 목적이고 대화는 수단일 뿐이야.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인싸들은 얘기를 왜 하냐. 얘랑 얘기하고 싶어. 너랑은 얘기하는 게 즐거우니까. 대화가 목적이니까 수단을 아무거나 찾는 거야. 오늘 날씨 좋지 않냐? 왜 물어보겠어. 날씨 좋은 거 좋든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실내인데 뭔 상관이야 씨바. 맞잖아. 그냥 얘기 꺼낸 거예요. 너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날씨 지금 씨바 비 오는데? 바로 분위기 쌓여지는 거지. 날씨를 왜 얘기하는 거야? 핸드폰 키면 나오는 거야. 속으로 이 생각을 해. 왜냐? 그들에게는 대화는 수단일 뿐이고.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 그랬어, 내가 봤을 때. 그니까 씨발 분위기를 곱창을 내는 거야. 너는 그런 걸 왜 물어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대화는 진짜 필요할 때만 딱 하려고 그러고.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 또 아싸! 본인이 관심 없는 거에는 진짜 관심을 안 줘. 왜냐? 그들에게 대화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없는 거면은 흥미를 진짜 안 보여. 야, 너 어제 쇼미더머니 봤어? 쇼미더머니 안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있다면 쇼미더머니 안 봐. 야, 쇼미 안 보는데 지금은 누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자기가 씨발 존나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는 미쳐 버려요. 야, 너 원펀에 봐. 원펀에 날 친구라. 겁나 재밌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TMI를 존나 방출하는 거지. 왜냐? 그게 목적이니까. 대화를 수단일 뿐이거든. 내가 이만큼 원펀맨을 좋아하는 알려주는 게 목적이야. 자, 여러분들 아싸분들 진짜 나쁜 짓 아싸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한대 어울리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인간관계 힘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난 조금 더 인싸가 되고 싶다. 조금 더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다. 상대방 말에 흥미가 없어도 흥미 있는 척을 하는 법을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됩니다. 좀 경청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쌍방통행이라고. 너 혼자 씨발 흔들어 패면 안 돼. 우리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도 상대방 반응을 살펴가면 상대방이 이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싶으면 좀 더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를 못 느끼는구나. 여기서 멈춰야 돼요. 다 아는 건 동호회 스플라고. 그치? 멋진 건 장전하고 난사하지 말라고. 뭐 보면 아시는구나. 안 돼 안 돼. 흥미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자 보세요. 그래? 원펀맨 이름이 사이타마? 진짜 세구나. 그래. 알았어. 이건 흥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구분 못한다? 그거는 이제 내 손을 떠났어. 그거는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 상대방이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인싸 새끼들은 태생적으로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정말 진짜 재밌겠다. 이건 리액션이 좋은 게 아니야. 어거지로 짜내고 있는 거야. 질문이 나와야 돼. 질문이 물음표가 나와야 돼. 인싸 입에서.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 이런 소리 내면은 그 대화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다른 주제로 바꾸셔야 돼. 이게 불편한 거야. 좋네요. 야 이제 이런 웃음 소리가 나온다. 어디란 얘기야. 이런 이 염소 웃음 소리. 별 이상한 눈이 쳤을 때, 직장 상사가 칭찬했을 때,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어색한 선볼 때. 알겠어? 굳이 인싸가 돼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인생 씨발 세상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 서로서로 대화할 때 존중해주면 좋겠죠 여러분들. 또 이제 댓글에 씨발 내가 굳이 이 새끼들 비 맞춰줘야 돼? 이러지 마시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 배려해주면 좋잖아요.